네, 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소속 선수에 대한 CCTV 사찰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사찰을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원정 숙소에 설치된 CCTV로 소속 선수들의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일입니다. 구단 측이 숙소로 사용한 호텔 측으로부터 CCTV를 받아 선수들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새벽 시간에 외출했는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선수단의 반발과 팬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사찰 지시의 당사자로 거론된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배재호 단장도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접수는 없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프로 선수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개별 프로 야구단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다음 주 롯데 구단 측에 호텔 계약 서류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감독과 선수들도 직접 만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측은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정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